민철이 C에 10. 저 전번에 한번 경고했는데 이번에 복습했으니까 됐고요. 헤이. 민철이 C에 10.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장 카드.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예요? What's this? What's this? 그랬더니 It's a banana. It's a banana. It's a banana. Okay. What's this? 그랬더니 It's a pineapple. It's a pineapple. 다음 What's this? It's a kiwi. 오케이. 그래서 what's this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니?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 what's this가 왜 이런 뜻인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what은 뭐의 줄임말이고 what is의 줄임말이고 그렇다면 원래대로 하면 뭐예요? What is this고, 이거 똑같이, 이것은 무엇이니? 라는 뜻이고, 그러면 what은 무슨 뜻이고, 무엇, 무슨, 어떤, 무엇인지 궁금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what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다? 무엇이니? 책상이다. 무엇이니? 바나나다. 무엇이니? 내 방귀다. 오케이. 그래서, 바나나, 책상, 방귀, 전부 다 무슨 씨야? 전부 다 이름 씨죠. 무엇인지 물었으면 무엇인지 이름을 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이 전부 다 무슨 씨다? 전부 다 무슨 씨다? 이름 씨들이죠.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전부 다 이름 씨고요. 오케이, 영어에서 이름 씨셀수 있으면, 셀수 있는데 한 개면 무슨 뜻을 가진?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란 뜻을 갖고 있는 어를 씁니다. 영어 우리말과 다른 점이야. 영어에서는 셀수 있는데 한 개를 얘기할 때는 하나란 뜻의 말을 꼭 붙였어요. It's a banana의 뜻은 그것은 하나의 바나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영어대로 하면 한국 사람이 그것은 하나의 바나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죠. 그것은 바나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영어에서는 셀수 있는데 한 개를 얘기할 때는 어를 써줘야 된다는 거 우리말과 차이점. 자, 그 다음에 is 계속해서 is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비동사라고 하고 종류는 is 말고 I랑 같이 쓰는 am. 그 다음에 is는 he, she, it과 같이 셀수 있는데 하나. 그러니까 남자 한 명이면 he, 여자 한 명이면 she,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거나 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을 때 하나면 is로 씁니다. it이 무슨 뜻이길래? 그것, he는 그 남자, she는 그녀, 그 여자. 됐습니까? 전부 하나죠, 하나. I am, he is, she is, it is. 그 다음에 뭐도 있다? are는 뭐랑 같이 씁니까? 네, 전번에 안 줬대. 아, 그래서 두 번째네요. you are. 그럼 같은 건두 그렇죠? 번째야? 뭐, 같은 거지만, 어쨌든 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they are. 그 다음에, we are. 됐습니까? we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는, 그들, 그것들. you는, 너도 되고, 너희들. 전부 다 여럿이야, 여럿. 너나 너희들이란 뜻이에요. Okay, you are. 그래서 are는 여럿과 함께 쓰고, is는 하나랑 쓰고, am은 i랑만 씁니다. am is are가 있고, 그 다음에 얘들은 전부 같이 쓰는 애만 다를 뿐, 뜻은 똑같이, 무슨 뜻이나 무슨 뜻? 이다와 있다. Okay, 그러면, this is a banana. 아이고, 이거 받았네. This is a banana 하고, 여기 끝에다가, 마침표 할까, 물음표 할까, This is a banana라고 쓰고. 마침표 하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Is this a banana? 하고 나서는 뭐 할까? Okay, 그래서 this is는 이것은 뭐뭐이다라는 뜻이고 is this는 묻는 느낌이죠? This is this. 그래서 돌아가서 what is this가 this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말이 된 거예요. Is this를 뭐로 아 this is를 뭐로 바꿨더니 this is를 뭐로 바꿨더니 그럼 바꿨더니 뭐 하는 느낌이 들더라. Okay, he is가 묻는 느낌 들어. Is he가 묻는 느낌 들어. Is he가 묻는 느낌 들죠. This is who, is this 하니까 묻는 느낌 드니까 묻는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what is this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this에 대해서 또 설명할 거야. this는 무슨 뜻이에요? 이것 이란 뜻이죠. 이것. is는 무슨 뜻이야? is은 그것.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this는 멀리 있는 거야? 가까이 있는 거야? 가까이 있는 거죠. 한 개야? 여러 개야? 한 개. 그래서 this는 뭔가 가까이 있는 한 개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또는 가리키는 느낌이 드는 게 this야. it은 그런 거하고 손가락으로 뭔가 가리키는 느낌과 상관없이 그냥 그것이란 뜻이야. 그냥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this가 있으면 이것이란 뜻이 있으면 이것들도 있겠네. 이것들. 이것들은 뭐냐 하면 these야. thes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이 있으면 아 이것이 있으면 뭐도 있겠다. 저것도 있겠네. 저것. 저것은 that이야. that은 멀리 있는 느낌이야. 가까이 있는 느낌이야. 오케이. 그래서 that은 멀리 있고 한 개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니는 what's this였는데 저건 뭐니 할 때는 뭘까? What's that? What's that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있는 환기가 궁금할 땐 뭐라 그러고 What's this? What's this라고 그러고 멀리 있는 걸 가리키면서 뭔지 물어볼 때는 What's that? What's that? 하는 거 한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s a banana 했더니 이건 뭔 뜻이에요? 오케이. What 뜻이 뭐고 무엇이고 what에 대한 대답으로 뭐가 나왔어? 어 바나나가 나왔죠. 바나나 무슨 씨야? 무엇인지 물었으면 이름을 가르쳐준다 했죠. 그 다음 it는 뭐 해주는 말이야? it is. 그래서 그것은 있다 일 수도 있고 이다 일 수도 있는데 뒤에 바나나가 나왔으니까 바나나 있다야 바나나 이다야. 그러니까 여기선 있다가 아니고 이다 라는 뜻으로 써. 그것은 바나나 이다. 하나의 바나나 이다 라는 뜻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도 다 똑같은 것들이네요. What's this? It's a pineapple. What's this? It's a kiwi. 됐습니까? 자, 과일 이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무엇은 뭐예요? What? 오케이. Okay, 너의 취미는 뭐니? What is your hobby? Hobby.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펜은? Pair. 뭐요? 어, 쓰는 방법은? 쓰는 방법은? P. 잠깐만요. 어이구, 잠깐만. 어. 그쵸? 얘가 갑자기 왜 이래? P. 그 다음? E. A 그렇죠. P A R이죠. pair 무슨 씨예요? 이런 씨죠. 누구나 무엇 누구라는 질문이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 씨. 그러면 pair는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죠. 하나 있을 때 뭐라 그래요? A pair라 그러죠. 하나 있을 땐 A pair. 여러 있을 때는 뭐라 그래요? Pairs라 그러죠. 자, 그것은 배이다 할 때는 it를 붙여야 되겠고요. 그냥 배 하나 있을 때는 A pair.
여러 개 있을 때는 pairs, 배들이라고 얘기한다고요. pair. 오케이,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거 하나를 가리키는 말. this. 그러면 멀리 있는 거 하나를 가리키는 거 우리말로 저것이고 저것은 뭐라고 했어요? that. 얘들은 be 동사 뭐랑 같이 써요? is. 오케이.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것들도 배우게 될 거야. 이것들. 그 다음에 저것들도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파인애플은 파인애플. 이거 쓰는 방법은 그쵸. 아이가 무슨 소리 냈어요? I. Pineapple. Pineapple is a tropical fruit and it's very sweet and yellow inside. 라고 써있네요. 뭐라고요? Tropical? Fruit? Inside. Inside. 오, 민철이 역시 잘 읽어. 그 다음에 키위는 키위죠 뭐. 새수 키위 하나, 키위 둘, 못 세요, 못 세요. 새수 있어요, 없어요? 새수 있고 키위 하나 있을 때 뭐라 그러면 돼요? 키위 여러 개 있을 때는 키위. 아이고. 키위즈 하면 되겠죠. The kiwi is rich in vitamin C. 뭐라고요? The kiwi is rich in vitamin C. Vitamin. Vitamin. Okay, vitamin이라고 읽어요. 그다음 바나나는 바나나죠. 오케이, okay, 너 아침 식사로 바나나 먹었니? 브렉퍼스트. Breakfast. Okay, did you eat a banana for breakfast? 라고 써있네요. 그 다음 딸기는 스트로베리. 쓰는 방법은 Very good. AW가 무슨 소리 낼 수 있다? K, O, A, W 하고 A, U는 O가 됩니다. Straw, Straw, Straw가 아니고 Straw, Strawberry. Strawberry. 그래서 얼린 딸기가 맛있대요. Strawberries. Delicious. Delicious. 여기까지 뭔 소리예요? Deli 얘는 shows. 그러니까 delicious가 무슨 뜻이겠어요? 맛있다가 아니고요. 무슨 식? Frozen이 얼린이고요. Frozen한 strawberries가 어떻다? 이게 어떤 시야? 어떤 시? 어떤 어떤 시라니까 하다 시가 아니고요. 어떤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합쳐져서 나는 무슨 시로 바뀐다?
pet로 바뀐다고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Very good.